진짜 미쳤나 봐. 아, 너 너무 불편해 저거. 어우. 어우. 아, 진짜. 아, 저. 안녕하세요. 저희는 키글. 키글. 키미. 윤이에요. 순간들이 있죠. 많죠. 진짜 돈을 주고 기억을 지울 수 있다면 아... 돈을 지불할 겁니다. 얼마까지? 얼마까지? 5천? 5천? 5천 원이요? 만 원. 저는 모든 기억을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항상 밤마다 후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이가 힌트 와서 살면서 가장 어색하고 곤란하고 어쩔 줄 모르는 그 순간들. 저런! 맞아요! 자, 가보겠습니다, 선생님. 고고고고! 예, 어떻게 그래? 아. 맞아, 이거 이제 진짜 맞는 것 같아. 어, 뭔지 알지? 그럼 괜히 옆에서 막 핸드폰 하는 척 하고. 괜히 막 바빠. 잠깐만. 누구야? 근데 배경 한번 틀어놓고. 그래. 어디라고? 근데 이제 이게 그 친구랑 또 남자친구랑 연인이랑은 다른 게 이제 만약에 연인이 누구 하면은 누구야? 아. 누구야? 막 이거 이제 가능하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친구랑 있으면 그냥, 오, 친구구나? 약간 이렇게 하면서. 근데 머쓱하지.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인사하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먼저 지나가다가 딱 보고, 이러고 와, 오면? 그 반가웠던 친구도 가다가 근데 언제까지 그러고 본인도 맞아 언제까지 그러고 가는데 아 인사할 거 다 했어가지고 이제 다음 할 말이 이제 전 주로 연락할 때 이렇게 말이 끝나요. 스토리 딱 올렸을 때 이거 너 괜찮은데 그러고 딱 그래 맞아. 고마워 맞아 그래 서로 그 메시지에다가 좋아요 누르고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맞아, 그렇게 맞아. 몇십 개가 쌓여 있어요 지금. 인스타그램 그 DM에 좋아요 그 말 좋아요 그거는 진짜 최고예요. 이모티콘보다도 좋은 것 같아. 그거 진짜 잘 나갔어. 그나마 덜 어색해지는. 맞아. 따닥따닥 해놓고 이제 괜히 뭔가 또 한 마디 더 하면 여기서 또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그때부터 맞아, 이제 맞아. 고민이 시작되는 거지. 진짜 고민이야. 진짜 어사. 진짜 친구라면 내가 빨리 밥 먹자 이러면서 그치 그치. 제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근데 어색하면 그러고. 잘 지낸다는 말을 꺼내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럼 알아서 뭐 할게? 이래야 돼. 남자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근데 유리 씨는 이미 이해하셨어. 그게 선생님 저는 선생님 다리에 쥐가 나서요. 이제 여기 모든 경우의 수가 지나가는 거죠. 슬슬 하면서 제가 딱 이제 쌤이랑 눈 마주치면서 남자 쌤이면 눈 마주치면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래도 딱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딱 부른다. 안 돼. 일단 알아보다가 윤이 많이 아파 보이네. 그럼 다른 친구 뭐 넘길 수 있는데 여자 선생님이 좀 모르잖아요. 딱 보고 윤이 나와서 해봐. 그러면 막 되게 막 하는데 저거 왜 안 나와? 빨리 나와. 선생님? 선생님 저 잠깐만 흑기사가 있어줘야 돼. 제가 하겠습니다. 옆 친구가 센스가 좀 있어야 돼요. 맞아 그래야지. 안 그러면 이제 막 어제 하체 운동 해가지고 못 일어나겠어요 그래야 되는데 막 갑자기 슥 올라오거든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진짜 미쳤나 봐. 아, 너 너무 불편해 저거. 야, 걔 이렇게 하다가 막 뭔가 좀 더 이렇게 이제 손 이렇게 되는 거지. 아, 제가 파리가 이유랑 같은 이제 묶어갈 수 있는 거. 내 친구인 줄 알고 인사했을 때. 아니야. 내 친구인 줄 알고 야 누구야 이랬는데 아니야. 돌아보긴 했어. 그러면은 계속 달려가는 거야. 야 누구야? 이러면서 그 사람을 지나쳐. 누구야? 야 누구야? 어디까지가? 이러면서 어색. 진짜 어색하지. 굉장히 불편해요, 저 진짜. 진짜 불편해. 너무 창피해, 진짜. 그리고 이제 나만 알면 상관없는데 주위 사람 있으면 진짜 너무 창피해. 맞아. 그런 거지.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인사해가지고 나도 모르는데 안녕 이렇게 하고 지나갔는데 옆에 친구가 아는 사람이야? 아니? 아니? 완전 초면.
어우 어우 아 진짜 어, 저... 와 저거 피해가는 거 아닌가 일부러? 저거도 진짜 애매하게 리액션이 비슷한 어. 친구끼리 만나면 어 yo bro 했는데 저거는 어어어어 이거야? 어 잠깐만 아니,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다시 몇 번 해봐 다시 이걸로 하자 그러고 맞아 야 이거 쳐 이거 쳐 아 이거 쳐 이걸로 가자 오케이 좋아 와 진짜 너무 어색하다 이건 그 연예인들 그 안 맞는 거에서도 약간 있어요 그 연예인들 어. 두 명이서 이렇게 하트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하트 해주세요 했는데 난 이렇게 했는데 옆에 사람은 이렇게 아, 이러고 하는 거야 있고. 어 잠깐만 맞았어 이 방금 그러면 내가 바꿔 내가 바꾸고 막 내가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계속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래 너 완전 떡라이프는 이제 옆에서 혼자 따라라라라 이러고 있는 거지 다들 옆에서 이러고 있는데 혼자 진짜 아 요새는 아, 진짜 아, 사례가 더 많이 걸려 마스크 쓰니까 오히려 뭔가 이 마스크 안에 먼지가 살짝 들어간 것 같아가지고 맞아 맞아 그러면 약간 뭔가 쳐다보는 기분이 들고 아, 맞아 괜히 시선 더 의식돼 어? 어. 이게 특히 비염인 사람이 요즘 굉장히 고통스러운 아, 게 워낙 막 약간 이런 거나 막 애초에 이게 맞아, 많은데 미친. 그걸 못해요 이제 마스크 꼈어도 옆에 사람이 양옆에 딱 붙어있다 지하철에서 그러면 이거 아 진짜 너무 고민이야 그리고 이제 못 결국 못 참고 이렇게 아 맞아 아 이거랑 또 번외로 내 친구가 혼날 때 아. 친구네 집에 갔는데 내 친구가 혼나고 있을 때 그러면은 어... 내가 외웠지? 잠깐만.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뭐 예미야 너도 그래? 뭐 얘만 그러는 거지? 너도 그래? 이러면 어 그쵸? 미안 저도 안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 아, 이런... 친구야 미안 아. 나도 혼나긴 싫단 말이야 그러다 갑자기 친구가 방문 닫고 들어가 나 어디로 가? 근데 나 혼자 거실에서 앉아가지고 날이 좋네요 어, 어머님 날이 좋네요 아, 그래. 아, 맞아 우리도 상냥해줘 네. 되게 막 화 안 내시는 것처럼 이면 편하게 나가. 하나 편하게 하나. 어떻게 편하게. 뭘 놀아요? 진짜 와 저거는 못 견딜 것 같아. 아. 약간 맴짓 안 돼. 맞아. 저 솔직히 약간 금사빠 그게 있었어가지고 저 중학교 3년 내내 한 네 번인가 고백하고 차였거든요. 한 사람한테? 한 사람이 아니라서 문제였던 거. 뿔뿔뿔뿔. 제가 포기도 빠르고 빠지는 것도 빨라가지고 아~ 이제 막 어? 했는데 딱 얘기를 한다 그러면 또 어? 어 저 해놔라 좀 왜 친한가 둘이? 어, 이게 아닌데 잠깐만 어 뭐지? 둘이 무슨 사이지? 그러면 맞아 맞아 근데 막상 또 보면 그 둘도 이제 막 약간 이런 사이인 거지 아! 이런 사이인데 멀리서 보면 또 막 둘이 되게 친해 보인다 이러면서 보는 거지 난 약간 그런 거 어장을 당해봤다 해야 되나? 한 명 이렇게 좋아했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나를 질투심 나게 하려고 괜히 어떤 언니랑 막 되게 친근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받잖아 나도 그래서 다른 남자랑 막 장난치고 막 이렇게 하고 약간 그런 모습 하면서 온통 신경은 그 사람한테 이렇게 쓰인 거지 이 중에서 가장 진짜 이 상황만큼 절대 피하고 싶다 라는 순간 아 이 상황만큼은? 절대 피하고 싶다 어떤 사람이랑 단둘이 있는 거? 아 그런 건 없었죠 아 여기서 나는 진짜 아는 사람인 줄 알고 인사했을 때 그러니까 난 아,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인사했을 때 아닐 때 인사했는 줄 아는데 아닐 때 저는 약간 그 짝사랑하는 친구가 다른 친구랑 얘기하고 있는 거 보는 아~ 거 그 광경 자체가 전 너무 끔찍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제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애랑 둘이 막 계속 제 앞에서 둘이 떠들고 있는 걸 봤거든요 그때 진짜 대판 화났었어요 혼자 벽에 서가지고 진짜로 어 잘한다 어, 그래 계속 얘기해봐 아 가서 뭔 얘기 재밌게 이렇게 했어야지 제가 거기까지는 아. 못 움직여가지고 어제 하체 운동을 해가지고 참아 다리가 네 오늘은 저희가 남녀 모두가 공감할 만한 다시 할게요 잠깐 뇌정지 오늘 네 오늘은 저희 남녀 모두가 공감할 만한 그 곤란한 순간들에 대한 짤에 대한 리액션을 해봤는데요 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오케이 이거 방금 리얼이었는데